자, 엉덩이 올라가야죠. 올라간 상태에서 준비해요. 발끝 힘있게 밀고 있을 거고, 거기서 오른쪽 발만 띄어서 천장. 여기가 준비예요. 자, 반동 쓰지 않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천천히 머리 쪽으로 한 번 땡기세요. 마시고 천장. 두 번째, 후하고 땡기세요. 마시고 천장. 다시 한번 후하고 땡겨요. 두 번만 더. 후하고 땡기세요.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라켓놀. 오늘은 뉴욕에 있는 뉴욕 필라테스 이아름 원장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라켓놀! 재활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대부분 어디 부위를 많이 다치서 오시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데. 네. 너무 다양한 부분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보완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너무 다양하지만 가장 좀 보편화된 부상이 어깨 쪽인 것 같아요. 어깨? 네. 어깨나 뭐 고관절? 고관절? 네. 그 통증들로 많이 차지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어깨 이런 게 골프로 인해서 어깨를 손상되면 필라테스 수업으로 완치가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그게? 그거는 부상 정도나 사람의 그 운동 능력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무식한 것 같아요. 몇 개월이면 이거 끝나요? 몇 개월이면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걸 당하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또 죄송스럽네요. 이런 말을 MBTI 묻고. 춘천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또 오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많이 춘천에 온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3년? 네,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좋은 취지로 온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조금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거를 일단 요양 목적으로. 아, 요양. 자연도 좋고 너무 다 아름다운 곳이니까 요양 목적으로 춘천에 왔다가 기회가 좋게 생겨서 이렇게 눌러앉게 된 것 같아요. 마이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춘천에 왔는데 좀 여유롭게 지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한 두 달만 머물다 가자 했던 것이 지금 3년이 처음에 오픈할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춘천 쪽에서? 이 뉴욕 필라테스의 분위기? 국민들이? 춘천 시민들? 국민들? 네, 우리 또 뉴욕이니까 처음에 오픈할 때는 춘천에 필라테스가 이렇게 서울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있긴 있었지만 지금 거기는 너무 과부하 상태잖아요. 춘천에는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궁금해서 많이들 오시고 그다음에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인지도 좀 자신들도 한번 해소를 해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오셨던 것 같아요. 주로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여성분들. 대부분 99%? 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어요. 혹시 원장님이 기억에 남는 베스트 분들 처음에 왔을 때 되게 기억에 남는 분들 아팠는데 되게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거나 몸에 변화가 있거나 뭐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분들 기억에 남는 회원님들 계십니까 혹시? 너무 있어요. 한 명이 계신데 다들 기억에 남지만 한 분이 태권도 선수로도 활동하셨던 분인데 암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고 허벅지 근육도 많이 절제를 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진 상태에서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나서 되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다 갔다가 이걸로 한번 재활을 도전을 해볼까 해서 마지막 단계로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아, 마지막에 원장님을? 네. 지금도 그분이 다니시긴 하거든요. 그 초반에 오픈할 때 오셨던 분인데 근데 지금 그분은 그 희귀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논문으로 쓰자고 할 정도로 좀 희귀 질환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허벅지 근육도 다 차고 와, 다 찼다고? 네. 원상대로? 너무 건강해져서 제일 중요한 소식은 다 완치가 되셨어요. 아, 다 완치가 됐다고? 네, 되게 사이비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사이비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다 완치가 되셔가지고 지금 건강을 다른 운동도 또 즐기시고 그래서 그분 보면 항상 되게 뿌듯하고 마음이 되게 좋아요. 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니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우리 뉴욕 필라테스 이하름 원장님이 고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하름 원장님이 고친 거예요. 병을 고쳤다기보다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치료와 병행해서 이제 운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린 것뿐이지
뭐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마음이 가장 1번이었겠죠 뭐. 골프 하는 사람들한테 필라테스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 골프를 하려면 필라테스에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필라테스의 장점. 요즘 사람들 이제 코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배. 가볍게 얘기하면 배. 아, 배. 근육. 네. 그 코어 근육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코어는 장기를 받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허리 부상의 위험을 좀 줄이는 허리 부상. 코어가 말 그대로 몸통의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뭐 꼭 골프만 아니더라도 좀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필라테스를 좀 접해보시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코어의 장점이라서. 아, 저 개인적으로는 원장님이 여기 내려오기 전에 뭐 만화병 있어서 뭐 이제 요양차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뭐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만화병이 오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게 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운동으로 푸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참 이 운동이 사람한테 건강하게 만들고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매일매일 느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도 하고. 아, 저도 거기서 뭐 이제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채널도 만들게 되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어르신들을 보면서 되게 운동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의 장점이 뭔지 또 궁금합니다. 기구 필라테스잖아요, 요즘은. 요가 필라테스의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속근육 을 단련시키는 건 똑같은 맥락으로 가지만 요가랑 필라테스는 다른 운동이에요. 이제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기구 필라테스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기구를 통해서 도움을 좀 받는다던가 혹은 조금 더 중량감을 느끼면서 기구를 활용한다던가 그런 점이기 때문에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로 여러 가지 동작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구 필라테스 가장 큰 장점은 기구에 도움받아서 내 코어 근력을 강화시킨다 이건 것 같아요. 기구에 도움을 받아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비싸겠네요 기구가. 뭐 천차만별이에요. 골프채도 아, 여유도 여기까지 있잖아요. 아, 기구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필라테스 요가 예전에 학원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은 창업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매트 소독으로 하는 필라테스보다는. 예, 예, 그렇죠. 매트 필라테스는 제가 창업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창업 비용 같은 것도 얼마만큼 내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고깃집 하나 낸다고 해도 굉장히 아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크게 해서 인테리어 화려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 뉴욕 필라테스 디자인은 진짜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 했다고 들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제 설계를 해주시고 굉장히 탄탄한 또 그 팀이 시설 전부 다 공사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처음 만드는데? 공사 기간은 한 달 반,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픈하고 처음에 뭐 지금도 불티나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오지만 처음에는 엄청나게 오셨다면서요? 처음에는 많이. 네. 많이 어땠어요? 기분 좋았겠어요? 아이, 그럼요. 뭐 이 센터를 보고 찾아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저를 보고 찾아와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아, 그 원장님 보러 오는 게 제일 기분이 좋겠어요. 제일 좋죠. 또 2호점 냈다고 들었는데 네. 그 2호점은 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기가 2호점입니다. 아, 여기가 2호점? 네. 죄송합니다. 1호점. 그 1호점은 그게 먼저였나요? 그게 먼저였어요. 아, 여기가 2호점이고 1호점은 어디에 있나요? 춘천에 있는데요. 춘천이랑 한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차로 가면 3분, 5분 거리? 이하름 원장님, 뉴욕 필라테스 이하름 원장님의 앞으로의 이제 계획 같은 것 좀. 저는 이제 필라테스가 되게 좋은 운동이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필라테스로 건강을 되찾는 그날까지 필라테스를 열심히 할 거고 전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이하름 프리입니다.